이제 우리 월요일에 남자 논란의 중심 남자죠. 예, 태풍의 핵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나오실 때마다 늘 최고의 댓글. 그런데 우리 저 증권회사 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차장이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는데 권순우 기자는 계속 기자입니까? 차장 안 됩니까? 기자는 그냥 직업 이름이기 때문에 계속 기자고 뭐 차장은 달아주면 다른 건데 뭐 욕심이 없긴 합니다. 네. 네. 욕심이 없으시더라고 보니까 기자가 제일 좋아요. 네. 평생 기자로 평생 일선 기자로 남고 싶은. 또 뭐 그렇게 또 악담을 해. 아, 악담. 아, 난 지금 너무 멋있더라고요. 언제 승진을 하긴 해야지. 하여튼 기회만 되면 아니 막 70대에서도 막 계속 그냥 현직에서 필드를 뛰는 분들 보니까 그래서 대자를 붙이잖아 대기자라고. 그러니까 난 대기자 이런 것도 난 안 했으면 그런 분들은 좋겠어요. 이렇게 보통 대기하고 있으라고 대기자. 아, 그 대기자가 그런 아 기다리고 있어 대기자예요. 대기 발령 같은 느낌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은 근데 사실 헝다 얘기를 저희가 좀 했거든요. 지난주에부터 계속 이슈가 좀 됐었기 때문에. 근데 네. 오늘은 또 기자 주말에 우리 보시는 나랑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헝다냐 오징어냐 두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했거든. 원래 오징어 게임을 하려고 그랬어. 아, 오징어 괜찮은데. 네. 근데 이제 헝다가 아무래도 투자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좀 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헝다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까? 네. 그 원래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 조금 더 파지티브한 얘기를 좀 했을 텐데 네. 오늘은 좀 뭐 네거티브한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헝다 사태에 대해서 좀 이제 거시적으로들 많이 짚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그냥 좀 미시적으로 그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그 헝다 사태를 봤을 때 되게 무시무시한 사건은 맞는데 이게 하나하나 또 짚어보면은 어느 정도 좀 예상 가능한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지나친 공포, 그러니까 물론 공포는 무섭긴 무서운데 네. 좀 지나친 공포를 조금 잠재우려면 우리가 그 다음을 예상을 하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기업 구조조정 관점에서 제가 그 기업 구조조정 취재는 꽤 오래 했었거든요. 예전에 뭐 STX 조정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이렇게 사라져가는 과정을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기업 구조조정이 취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빚잔치 하는 분위기에서는 아. 그러니까 서로들 이제 그 정보를 최대한 숨겨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좀 아,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빚쟁이들 다 달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서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기자들도 취재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 일반적으로는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헝다를 좀 이렇게 미시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오늘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일단 23일에 헝다가 위안화 채권, 달러 채권 이자 갚는 날이었잖아요. 그 이날 야 이날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불안감이 좀 커졌고. 그리고 정작 23일이 됐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무 발표가 없었어요. 그랬나요? 네, 22일 날 그냥 줄게, 뭐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정작 23일이 됐을 때 아무 소리 없었다가 그러니까 23일 때 그럼 디폴트가 난 건가? 안 난 건가? 뭐 그러고 해서 넘어가니까 디폴트가 안 났으니까 그냥 넘어갔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 로이터에서 외국인 그 미국 투자자가 난 이자를 못 받았는데요? 이 얘기가 나오고서 그럼 이자를 못 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까지 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구조조정 과정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은근히 디폴트가 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언제 네. 이슈가 되냐면은 그 이자 상환일이나 그 대출 만기일 날 요게 이슈가 확 몰려서 관심을 확 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일은 계속 있어요. 뭐 그러니까 상거래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연체가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관심을 좀 안 가져요. 잘 안 알리고. 그러다가 이제 만기일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업 구조 조정하게 되면 기자들이 제일 먼저 뭘 취재하냐면은 일단 그 세이브로 사이트에서 예탁원 사이트 가서 네. 그 단기채 만기일을 챙겨요. 단기채 만기일을 이렇게 챙겨갖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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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만기일이다. 그럼 이날 갚을 수 있냐, 이날 갚을 수 있냐, 이날 갚을 수 있냐 해서 현금 흐름을 챙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못 갚으면 이제 디폴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의외로 디폴트가 제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테크니컬 디폴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디폴트가 났다. 그러니까 그 당일날 못 갚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 빚 못 갚으면은 디폴트가 나는 거고 그럼 파산되는 거 아니냐 이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디폴트는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기업이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선언을 하든지, 야 이건 디폴트야, 너는 파산이야, 이거를 선언을 해야 그 선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못 갚은 상태까지는 테크니컬 디폴트라 그래요? 그냥 저희끼리 그냥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네. 그냥 기술적으로 디폴트가 났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채권자도 지금 내 목표는 얘한테 돈을 받아내는 거지 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망해버리면은 뭐 나도 오히려 빚을 못 받으니까 여기서 계속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네가 만약에 이걸 디폴트로 선언하면 우리는 아예 못 갚게 돼. 너가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좀 기다릴래? 아니면 반만 받을래? 아니면 이걸 좀 쪼개서 받을래?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런 협상을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작 그 당일 날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가다가 막상 당일 되고 나면 이게 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다못해 예전에 제일 최근 사례로는 두산중공업 여기도 구조조정할 때 네. 실제로 테크니컬 디폴트가 있다라는 걸 취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돈을 못 갚아가지고 디폴트가 났다는 걸 취재를 했는데 보도를 못했어요. 왜 보도를 못했냐면은 그거를 보도를 하면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져요. 여기끼리 협상하면서 만기 대도 좀 넘겨줄게라고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보도에서 야 얘네 디폴트 낫댄다라고 해서 보도가 나가면은 그러면 거의 이제 모든 빚쟁이들이 다 달려옵니다. 그리고 뭐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고 다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그 질서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그 보도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기자들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안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기자들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더라도 쓰기가 힘들다.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고 보신다면은 홍단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23일 날 같이 뭐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건데 안 그래도 29일 날 또 채권이자 한 560억 돌아오는 거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이럴 거예요. 분위기 막 확 벌고 이거 못 갚으면 디폴트다 그러고서 확 되다가 막상 29일 지나가고 나면 그건 도대체 왜 넘어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현명한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예. 이게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만약에 이제 간다 치면 그나마 좀 아는 몇몇 사람들은 빨리 가서 돈 받아오고 예, 예. 나머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를 대부분 뭐 소규모 금융회사 개인들이겠지.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냥 후순위로 밀려갖고 못 받는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와, 정보님 진짜 정말 예리한 지적해 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테크니컬 디폴트 상황을 알리지 않는 이유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제도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네. 구조조정의 제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파산이다 아니면 법정관리다 이러면 우리가 회사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법정관리 간 이후하고 간 이전이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네. 왜 차이가 없냐면은 이 상황에는 자율적으로 협약을 하고 있어요. 네. 내가 이만큼 주고 이만큼 받고 이걸 연장하고 줄이고 그래서 나는 어쨌든 빚은 못 갚아요. 빚은 못 갚는데 그냥 어떻게든 뭐 협상을 해가지고 좀 미뤄달라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근데 정 프로님 말대로 이 사람들이 얘네 망한데 그럼 다 달려와서 나머지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정 관리를 신청한다는 거는 나의 자산과 부채를 동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얘 기업도 채권자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얘가 분명히 나한테 돈을 안 주는데 돈을 나한테 빼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가 신의 성실에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당신한테 100만 원을 못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만 받으시고 제가 두 달 있다가 50만 원 꼭 갚아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믿으면은 그냥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얘가 50만 원만 갖고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을 딴 주머니에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거기다가 디폴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네. 채권자가 만약에 돈을 못 받았을 때 네. 얘를 못 믿겠으면 아 채무자가 디폴트 선언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 둘 다 할 수 있어요. 채권자도 할 수 있고 채무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문제가 된다 싶었을 때 정프로님 네. 말대로 얘가 이 돈 가지고 얘가 튀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진짜 우량한 고객들한테만 따로 돈을 네. 갖고 내 건 안 갚아주는 거 아니야? 네. 라고 내가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법정관리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못 빼가게. 판사가 그럼 판사가 그때부터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추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런 그러니까 되게 일촉즉발로 서로 네. 믿을 수 있냐 없냐 이걸로 걸러지는 상황이라 네. 이전과 이후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네. 법정관리를 들어가더라도 채무조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전에도 채무조정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헝다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네. 그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걸 봤을 때 이건 제 판단입니다. 네. 이거는 절대 어디서 근거가 있는 얘기가 네. 아니에요. 네. 여기는 돈을 못 갚을 거예요. 헝다가? 예. 여기는 그 회생이 불가능할 걸로 보여요, 저는. 아주 개인적인 입장이십니다. 아주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 과정이 왜 그런지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헝다가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그 과정의 연장선으로 본다면은 여기는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금 자산하고 부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멀쩡하게 볼 때는 자산 부채는 항상 맞아야 돼요. 부채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산이 있어야 돼요. 네.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산이 멀쩡한지에 대해서 실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 자산 있는 거 맞아? 여기 가치가 있는 거 맞아? 해서 실사를 하게 되면은 이만큼이 빠질 거예요. 자산이 빠지면 이 부채 요만큼 남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을 조정을 또 해줘야 돼요. 이른바 뭐 채권 회사들한테 너네 받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되게 필요해요. 네. 그럼 이 과정의 일부로서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고 이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그 채권 만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사실 뭐 임금 채권도 채권이거든요. 그 상거래 채권도 채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디폴트가 충분히 많이 나고 있을 거예요.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이 이미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하고 중국의 차이가 있다면은 아까 그 정포로님 말대로 그래서 네. 나도 달라 나도 달라 나도 달라 무질서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은행들만 통제를 해서 했던 게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었어요. 아. 은행들한테 너넨 받지 마. 아니면 너네는 반씩 깎고 뭐 이거를 했던 게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었어요. 네. 이 얘기를 중국에다 대입하면 뭐냐면 그게 왜 기초법이 필요하냐면 이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여기가 돈을 못 받아가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 미국에서 그 얘기했어요. 뭐 이번에 그 위기는 시스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거기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가 그걸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잔치를 할 때 너도 나도 와서 헝다를 다 뜯어가는 그런 상황을 정부가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롭게 채권자가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고 주주가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거를 야 지금 이거 연착륙 시켜서 얘네 내보내야 되니까 좀 기다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29일에도 한 500억 원 넘는 이자를 내야 되고 그 금융사에서 빌린 돈 가능의 절반 정도가 한 5천억 위안 정도를 올해 안에 갚아야 돼요. 이거를 갚아서 헝다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유일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중국 정부가 여기다가 신규 대출을 넣어주거나 이럴 수는 이렇게 해서 살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막았다 치더라도 내년에 만기되는 채무도 10조가 넘어요. 네, 네. 그 다음에도 12조가 넘어요.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네. 그럼 이걸 현금 흐름으로 막아야 되는데. 네. 현금 흐름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헝다가 망하면 350조 채권이 그냥 다 공중분해돼 버리는 거냐. 네. 그러게 절대 아니에요. 기업이 망한다라는 거는 자산 부분에서 손실이 나는 부분들이 빼고 나머지 자산은 살아있어요. 예를 들면 대우그룹은 망했지만 대우인터내셔널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포스코인터가 돼 있잖아요. 대우자동차는 망했지만 대우자동차가 지금 한국 GM이 돼 있잖아요. GM, 예. 그것처럼 헝다도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텐데 그중에서 쓸 수 있는 자산들은 살려두고 없는 자산을 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자산을 왜 치느냐 이게 지금 중국 공급의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부실한 자산이 있는데 여기다 계속 현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부채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살렸을 때 헝다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야 더 이상 부채를 늘리기보다는 여기서 끊자라는 판단을 한 거고 한번 끊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들이 이제 구조조정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한 100개 넘는 건설사가 한 최근 10년 안에 다 망했어요. 그것도 은행에서 날짜 정해놓고 줄었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자율조정.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법원으로 해가지고 C등급이냐 네. D등급이냐가 1년 중에 제일 큰 이슈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근데 이게 중국에서 언제 있었냐면은
작년 8월쯤에 있었습니다. 이게 헝다 주가를 보면 작년 7월에 홍콩 달러 25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2달러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헝다는 작년 7월부터 이수순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때 중국 정부가 그때 많이 들어보셨지만 3도 홍선이라는 규제 지침을 내려요. 3도 홍선, 뭐 레드라인이라고도 불리는데 네? 뭐 선수금을 뺀 순 부채 비율이 70% 이상, 순 부채 비율이 100% 초과, 단기 부채 비율이 한 배 이하, 요거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네? 여기서 헝다는 순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럼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요때 이게 첫 번째 위기가 뭐였냐면은 헝다의 자회사 중에 제일 큰 헝다 부동산이 1,300억 위안 한 23조 원 정도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환사채라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으로 전환하면 빚이 아니에요. 자본이 되죠. 자본이 돼요. 근데 주식으로 전환이 안 하면 부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부채 10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헝다는 그 당시에 헝다 부동산을 선전시에 있는 어떤 회사를 통해서 우회상장을 시도를 합니다. 우회상장을 해서 주식 전환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그 선전시의 어떤 그 시형회사, 시형회사라 그래야 되나? 공영회사라 그래야 되나? 이게 하여튼 그 국유기업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우회상장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 1,300억이 그대로 부채가 되면 얘는 끝났다. 라고 상황이 돼 있었을 때 그때 무슨 사건이 발생했냐면 헝다 괴문서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괴문서? 헝다 괴문서 사건. 그때 괴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헝다는 152조 원의 부채가 있고 지금 돈 빌려준 금융사 돈 빌려준 데가 100개가 넘고 뭐 금융회사가 170개, 제2금융이 한 은행이 170개, 한 2금융이 120개, 한 8,000개 넘는 협력업체가 문제가 생길 거고 한 200여 개 도시에 한 800여 개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며 15만 명이 실직을 하고 간접까지 하면 300만 명 정도가 문제가 될 것이다. 찌라시 같은 게 돌았다는 거예요? 예, 예. 네. 그 문서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서 딱 사람들이 판단했던 건 뭐냐면 아 이거는 헝다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기가 그냥 우리 죽으면 이렇게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환사채가 전환이 안 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보낸 거 아니냐. 근데 헝다는 당연히 이거 부인했습니다. 이걸 부인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만든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네? 숫자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헝다 내부에서 만든 게 아니면 그러니까 설사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면은 그 만들 수 없는 문서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그런 일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L 그룹인가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이거 자꾸 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이전에 대우조선 구조조정할 때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금융당국에서 살짝 흘려줬던 내용들인데 네, 네, 네. 뭐 몇백조가 지금 날아간다. 지금 멈추면 몇백조 날아간다. 그 얘기는 어떤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당시에 그 문서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선전시에 아까 시형회사하고 합병하는 문제였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보다 위에 있는 광동성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만든 문서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결국은 어떻게든 넘어가긴 넘어갔어요. 이 당시에 한 아까 1,300억 위안 정도의 전환사채였는데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투자자들이 안쥐그룹, 광저우시 투자공사 등 국유기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로 이때 전환사채를 한번 막아줬습니다. 다시 통했네. 그러니까 일단 홍다에서는 부인을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를 기점으로 야 헝다는 끝났다라는 심리가 이미 다 나오고 있었어요. 그다음부터 헝다가 할 거는 어떻게든 있는 자산 다 팔아가지고 있는 빚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자산을 빨리 팔아서 자기의 자금을 막을 수 있느냐가 최근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 건데 네. 그 이후에 헝다는 자기의 그 헝다 부동산을 작년 11월에 상장을 해서 2조 원을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했어요?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상장시켜서 주식 만들어서 빚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또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장수성의 지방법원이 네. 광파은행의 요청에 따라 예금을 동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헝다 자회사 예금 동결. 이거는 뭐냐면은 구조조정할 때 자주 나타나는 일인데 딱 봤을 때 얘가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자산들을 빨리 동결을 시켜버려요. 은행에 예치해놓은 돈을 그냥 못 빼게. 예. 예. 네. 이거 빼가지고 쓸까봐 네. 그거 내가 받아야 되니까 이걸 동결을 하자. 그래갖고 네.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때도 어음연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음연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동결을 받아주
막아주게 된 거고 헝다는 그 돈이 막히면 급한 돈부터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동결이 돼버리면 자기가 당장 급한 걸 못 막으면 바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조조정의 어떤 그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돈을 어떻게 땡겨서 막고 그 다음 걸 또 막고 그리고 채권자는 어떻게든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느냐 이런 게임을 1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럴 때 대주주수는 우량 자산을 그러니까 안 팔고 싶어해요. 대주주는 계속 갖고 있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지켜서 이 위기만 지나면 이 자산이 커져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싶어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채권자들은 우량 자산부터 팔으라 그래요. 왜냐면 그게 비싸니까. 예. 네, 그리고 잘 팔리니까. 그리고 이게 부실해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그 매수자가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얘가 망할 거 알면은 분명히 헐값 될 거 알거든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급하면은 뭐 네가 팔겠지 그래서 거기 기다리기 때문에 네. 이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자꾸 이제 부릅니다. 그 기업을 은행에서 불러요. 네. 자꾸 불러갖고 팔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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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어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네. 너 안 팔면 자금 지원 바로 끊을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실제로 시자인 그 회장이 인민은행하고 면담을 올해 2월에도 하고 5월에도 하고 6월에도 하고 8월에도 해요. 아, 계속 문제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인민은행이 뭐라 그랬었냐면은 자산 매각과 전략적 투자자 영입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그냥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표현으로 보면 되게 그 드라이하게 느껴지잖아요. 자산 매각이라 하면 네가 알짜 자산 있는 거 다 팔어라는 얘기고 전략적 투자자 영입이라는 얘기는 너 나가예요. 너 나가지. 맞아요. SI니까. 예, 예. 너 나가서 다른 사람이 자본 들고 오게 하고 넌 나가. 그리고 너가 가진 우량 자산 다 팔아서 빚 갚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5월, 6월에는 그 헝다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다들 이제 뭐 알 사람들은 알고 있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당시에 헝다가 주장했던 게 그 대출 가압류됐을 때 아니 지금 그 대출 상환일이 2022년 3월인데 야 벌써부터 예금을 동결시키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항변하니까 헝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은행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압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산 매각도 빨리 안 하면 우리 예금 다 동결시킬 거야. 예금 동결시키면 너 단기 자금 막혀서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빨리 팔어 이 얘기를 계속했었고 헝다는 그래서 중국은행하고 면담을 한 이후에 헝다자동차의 지분 65%를 샤오미하게 매각을 하는 방안이 이 당시에 거론이 돼요. 헝다자동차는 어떤 회사냐면은 헝치라는 브랜드가 모터쇼에 좀 나왔었어요. 그럼 헝치가 6개 전기차를 선보였는데 이 헝치 뭐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컸던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 홍치는 거의 홍다가 한 50조 원 들어갔는데 이것도 홍다 자동차, 홍다 입장에서는 진짜 팔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자기가 지금까지 50조를 넘게 집어넣었는데 아직까지 자동차도 안 나왔어요. 이거를 좀 잘 만들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테슬라도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요새 다 돼서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럼 이 자동차를 계속 가지고 싶었는데 딱 그 면담 하자마자 아 우리 홍다 자동차 매각을 이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있었고 결국은 8월에 쉬자인 회장이 물러납니다. 쉬자인 회장이 거기 물러나게 되고 그랬는데 요 물러나는 것도 일반적인 구조조정 패턴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자꾸 팔어 그리고 빨리 투자자 영입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버티고 자기 네. 우량 자산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단기 자금 막으면서 어떻게든 버틸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압박을 합니다. 너 나가. 너부터 일단 나가. 자본은 안 빼더라도 너부터 나가라고 해서 거기가 빨리빨리 우량 자산을 매각하고 전략적 투자자를 영입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기업 구조조정에서 그렇죠.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STX 때 강덕수 회장을 바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금호그룹 조정하면서 박상구 회장을 내보낸다거나 이런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 과정에서 되게 나쁜 모습들이 또 이게 그 완전히 골로 가는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니까 홍다그룹의 부주석이었던 사람이 홍다 자동차 주식 300만 주를 바로 매각을 해버려요. 자기 주식을. 네. 그때 홍콩 달러 기준으로 홍다 자동차 주가가 한 올해 초에 한 $70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2예요. 오.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홍다그룹 부주석은 $13에 그 당시에 매각을 했어요. 야. 그래서 한 180억 원 정도를 현금화를 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제가 눈치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아 나는 지속가능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한편 나는 그 와중에서도 한 푼이라도 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이건 내부자도 있고 외부자도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네네. 그럼 딱 주식을 팔면 사람들이 다 알죠. 끝났다. 여기 끝났구나.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거의 제 추정, 그러니까 제 추정이고 아무 근거 없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감옥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취재인? 네. 아니, 저기 그 홍다그룹 부주석.
아. 한 사람. 네. 아, 주식 한 분명히 사람.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한 법률로. 아, 우리도 왜 2016년 초, 2017년 초에 한진해운 그 대주주가 10억인가 그 뭐 11억인가 팔아가지고 형사처벌 당했죠? 예, 예. 처벌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네.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돈도 얼마 안 되지도. 헝다 그룹은 그래서 더 난리 났어 지금. 아. 헝다 그룹은 진짜 기업 구조조정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헝다 자산관리라는 회사가 밑에 있어요. 헝다 자산관리. 일종의 금융회사인데. 자산관리. 예. 그러니까 금융회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회사니까. AMC네. 어 그렇죠. 그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다. 그럼 얘를 이제 쪼개서 파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를 하시면 우리가 연 몇 퍼센트 드릴게요. 뭐 연 7% 드릴게요. 8% 드릴게요. 해서 이거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유동화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데 이게 거기에 지금 5년간 400억 위안 한 7조 원 규모의 투자 상품이 있었는데 아까 프로젝트가 꼬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안 해요. 뭐 철근 주세요. 그럼 철근 안 줘요. 왜냐하면 철근 줘봐야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면은 여기서 현금을 계속 동원을 하게 되는데 헝다 자산관리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동양증권에서 그 자기네 힘들어지니까 계열사 기업보험 판 거랑 비슷하다고 맞아, 보시면 맞아.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기업에서 멀리 어음 같은 걸 찍어갖고 개인들한테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게 지금 9월 8일부터 네. 원금 이자 지급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쪽에서 그리고 최근에 헝다 관련해서 보면은 막 그 사람들 와가지고 뭐 싸우고 막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네. 이게 헝다 자산 관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구나. 나는 저 분양 받은 사람이 내 집 내놓으라 그런 것도 안 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근데 그게 다 얽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팔았어요. 그리고 어음을. 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팔았어요. 내부 직원들한테. 네, 그리고 협력업체한테도 팔았어요. 안 되겠구만. 그러니까 동양증권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동양증권도 직원들이 다 사고 친인척 다 샀어요. 근데 이게 상환이 안 되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3개월에 10%씩 돌려주겠다. 그래서 3년에 걸쳐 돌려받거나 아니면 기초 자산이 되는 아파트를 그 가격에 50% 할인한 가격에 주겠다. 아파트를? 예, 그러니까 아까 기초 자산이 있으니까 네. 그걸 찍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줄 테니까 기초 자산 아파트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50% 가격에 네가 사가라 그럼. 그 얘기는 이건 반대로 그런 얘기가 돼요. 지금 프로젝트 그 망가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50% 깎아주겠어요? 안 될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미 구입한 부동산.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한테 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입한 부동산에 잔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꼬인 게 또 하나 있고 이 와중에 쉬자인 회장의 부인은 한 30억 넘게 7월 달에 이미 그 상품에서 뺐습니다. 뭔 상황인지 아시겠죠? 진짜 대자부네 대자부야. 그리고 지금 아파트 이게 개발사기 때문에 아파트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팔아서 현금을 받아갖고 그걸 돈을 갚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빨리 팔아서 얼마나 빨리 갚느냐에 따라 쉬자인 회장은 자기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이거를 못 지키게 되면 자기는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직원 3천여 명한테 생산직은 8명당 아파트 한 채, 개발직은 26명당 한 채씩 해서 300채의 아파트 할당을 요구하라고 제시를 했어요. 아파트를 팔아오라고 직원들한테 제시한 거예요.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그때 구조조정할 때 그거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분양시키고 직원들한테 팔게 하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자산관리 상품 아까 투자 상품 있잖아요. 1인당 5만 위안씩 한 명당 그러니까 1인당 5만 위안씩에서 이거 합쳐서 15명당 1,400만 위안씩 자산관리 상품에 가입하라고 강요했다는 직원도 나와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었고 그럼 정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게 지금 헝다가 뭐 하고 있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돈을 밀어넣는다라는 게 상상이 갈까요? 그러니까 돈을 밀어넣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일단 사회 불안을 차단하라. 그거는 저기서 분명히 터지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터질 테니까 여기에 사회 불안을 차단하라. 그러니까 얘네가 터질 거다라는 건 이미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 사회 불안을 차단하고 만약에 프로젝트가 중단이 될 경우에는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좀 대비하고 주택 구매자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완화시킬 것.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헝다는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나왔던 게 회계사와 법률 자문가를 소집해서 지역마다 그 지역 정부 다 해가지고 헝다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별로 다 실사를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실제 순자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인데, 그러면은 이 과정을 지으면 어떻게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야 그러면 우리 채권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프로젝트는 돈을 더 밀어 넣어도 망합니다. 그럼 부채만 커져요. 근데 우량한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팝니다. 매각을 하거나 정 안 되면 여기 전국 정부에서 나왔던 그 중국발 보도 중에는 그 정부가 국유화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국유화를 하는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가 지금 뭐 이 정도가 진행이 돼 있는데 돈이 이만큼이 더 들어가. 그럼 이거를 헝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그거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걸 왜 매입을 하냐면 가만히 냅두면 매각가치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헝다 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걸 사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주택 매입자들의 지불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 회계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택 매입자들이 계정 분리한다는 거지. 계정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헝다에다가 지금 내가 지금 청약을 해가지고 넣잖아요. 중도금도 넣고 넣잖아요. 그럼 헝다는 딱 봤을 때 야 이거 지금 건설 짓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돈이 들어가.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 중도금이 있어. 그럼 나는 이거 빼다가 딴 거 먼저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하게 또 정부가 여기 개입한 거예요. 아니 그 중국은 우리나라 허그 같은 거 없나 봐요. 주택 보증 같죠. 도시 주택 보증.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응? 그러니까 보증이 우리나라는 그게 원천적으로 허그에 들어가서 분양 사기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 예, 예, 예. 뭐 아주 조그만 프로젝트는 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네.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은 이거 허그에 딱 돼 가지고 이 사람 그 분양자들은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금 딴 데 못 쓰게 하고 네, 만약에 빠그러지면 허그가 걔를 가지고 와버리죠. 그렇죠. 그리고서 딴 사람한테 그걸 맡기는데 네네. 이 과정이 있고 또 하나 나타난 게 그 이제 은행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상은행이 한 7천억 정도 대출금 있는데 담보는 충분하다. 그리고 광다, 민성, 공상은행도 액수는 밝히지 않았는데 우린 담보는 충분하다. 이 얘기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디폴트 될 거란 얘기예요. 아 디폴트 돼도? 네. 우리 은행은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 안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급여 체불되고 있어요. 네네네. 급여 체불은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 구조조정 기업이 되게 나쁜 것 중에 하나. 급여 체불을 먼저 하는데 왜냐하면 급여 체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디폴트를 잘 안 시켜요. 그러니까 급여부터 좀 안 좋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있었는데 얘기를 안 했구나. 근데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중국이 2017년에 하이난항공그룹을 구조조정하고 있을 때 올해 9월 그러니까 2017년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해서 2021년 9월에 파산 정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빨리 이거를 법정 관리를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거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바로 법적인 조치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난만 하더라도 2021년이면 거의 한 4년 후에 파산 정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헝다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이벤트가 되는 날짜마다 뭐 29일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채권 만기가 될 때마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과정이 과연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작년 그 8월부터 지금까지 구조조정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이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미 취하고 있고 이미 했구나. 금융회사들은 거기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못 받게 동결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담보 보전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사를 하고 나면 분명히 피해자는 나옵니다. 홍다의 채권이나 주식 가지신 분들 당연히 피해가 입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게 정말 시스템 리스크로 해서 은행이 망하고 지방정부가 망하고 중국 전체의 경제가 망할 것이냐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구질구질하게 네네네. 이 과정들을 좀 그러니까 설명을 뭐 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우리 저 윤지호 센터장하고 또 누구입니까? 이상혁 센터장하고 토론하는 네. 과정에도 그 한 가지 토픽이 그거였는데 공통적인 게 금융시장에 금융시장을 오염시킬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는데 주택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에 장기적으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정리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올해 그 문 닫은 건설 개발 회사가 제가 그 기사에서 봤을 때 한 300여 개 회사가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이미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굉장히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네. 이게 듣기로 뭐 1위 회사 2위 그러니까 1위 회사 정도는 그 채무 비율이 아까 100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이하
정도로 해서 그렇게 부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도하게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갖고 했던 건설사들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한다고 보기에는 중국 정부가 그거를 그 순서에 따라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그 자기네 나라가 망할 일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시스템 리스크로는 안 가겠지만 뉴스는 네. 계속 안 좋을 거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깔끔하게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고 계시고요. 애널리스트의 그 분석하고 좀 다른 면이 있네. 딱 그냥 이거 디폴트 납니다. 딱 얘기해놓고 시작하니까 디폴트 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역시 월요일 아침 깔끔한 정리 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